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 급격한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킬 대표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핵심에 있는 이 기술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고요. 새로운 자율주행에 대해서 서비스 모델의 관점,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교통, 문화, 서비스가 바뀌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사람들은 두 손의 자유를 얻습니다. 또 보다 안전하게 사람들을 이동시키죠. That means there's going to be no steering wheel. There's not going to be a gas pedal. There's not going to be a brake pedal. And of course, a driver is not going to be required. 올해는 자율주행 시대의 로드맵을 실현하는 분기점이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2020년을 자율주행 상용화의 해로 지목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미래 자동차가 활보할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올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는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가려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 이곳으로 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미래지향적 콘셉트카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자율주행차들이 시선을 빼앗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직접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전시장까지 시연한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핸들을 잡는 대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차량 앞유리 속 카메라와 전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도 무리 없이 서거나 피할 수 있죠.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0년 전후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는 2025년까지 전 세계에 2,200만 대에 달하는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주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해 안전하게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바로 무인 자동차와 커넥티드카죠. 무인주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동차가 아니라 물류의 관점에서 사람이 없이 물건을 이송하고 이제 그 사람을 태워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미고요. 반면에 커넥티드카, 커넥티드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연결성을 가진 자동차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동차가 혼자 다닐 수는 없으니까 통신과 이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을 해서 외부와 항상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운행을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넥티드카 형태가 먼저 개발이 다 된 다음에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연결성이 강조된 커넥티드카는 일명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죠. 다른 차량과 인터넷, 인공위성, 지능형 도로통제 시스템 등과 실시간으로 연결.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똑똑해지는 것이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캡슐같이 생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고 차는 교통 상황에 따라 물 흐르듯 자유롭게 움직이죠. 도로 위의 교통체증은 사라지고 차들의 연료 소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미래의 스마트카는 단순히 통신망과 연결되는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통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 산업의 시스템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영화에서 봤던 미래의 도시가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자율주행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무인 자동차 시스템 전문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70에서 80%가 제작되고 있죠. 국내 유일의 차량 및 플랫폼 구동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 융합 기술에 주력해왔습니다. 전시된 자동차의 트렁크에선 수많은 센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은 과연 어떤 핵심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율주행 차량에는 현재 자기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 측정 센서와 그 다음에 그 차량 주변의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센서, 환경인지 센서에는 레이다, 라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듈들은 가감속, 조향, 그 다음 변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을 통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작동은 사람이 운전하는 원리와 같이 인지, 판단, 제어 3단계로 진행됩니다. 경로가 결정되면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판단한 후 가감속, 조향, 변속 등으로 차량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자율주행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상용차에 다양한 장비를 장착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위치, 속도, 즉, 시스템을 장착하면 일반 자동차도 변속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곳에선 자율주행차 전체를 만들기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의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나 제어 시스템, 컨트롤러 알고리즘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지만 이곳에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곳에 자율주행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상용화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 시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또 교육용 플랫폼, 개인용 이동수단 등 모든 플랫폼을 무인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자, 이번엔 신나게 달리러 가볼까요? 미래 자동차의 거점 지원 센터인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 이곳은 자동차 주행 시험장과 첨단 장비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배드입니다.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지능형 차량과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한 시험 전문 기관이죠. 주행 시험장에서 테스트가 한창인데요. 마치 사람이 운전하듯 잔우물을 잘 피해가는 자율주행차. 주로 어떤 점이 평가 대상일까요? 주변 차량이라든지 사물,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실제 도로 환경하고 비슷하게 구축을 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얼마만큼 빠르게 판단하며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서 상용화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율주행 차량은 이제 0에서 5레벨까지 6단계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2단계에 해당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에 따르면 1단계는 차간거리 제어, 일정 속도 유지 등 특정 차량에서 대중화된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2단계는 2개 이상의 자동화 시스템이 통합 적용되는 단계로 저속 추종 자동주행과 자동 주차 시스템 등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죠. Car, 3단계부터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목적지를 입력하면 일정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수동 조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반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4단계가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최종적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뒷받침돼야 하죠. 현재 3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 레벨에서는 거의 종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서 양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이 완성되고 나면 양산되는 시점이 한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상용화 부분에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강점인 독일 3사 부분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계시고요. 그 4단계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매우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고 그 실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동차, IT 업계는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참 편안해 보이죠? 다양한 업계에서 3단계 수준을 뛰어넘는 자율주행 기술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 엄청난 속도의 기술 개발로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각국은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국가들이 잇따라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주행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IT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손을 잡고 위성 항법 시스템을 비롯 정확한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죠. 이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차. 인류는 왜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클라우드 프렐리히 BMW그룹 개발 담당 이사는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차 안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편의성을 강조했고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운전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교통사고의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95% 이상이 운전자 또는 사람의 실수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컴퓨터가 움직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도 측면에서 사람보다 훨씬 우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교통사고의 절대적인 감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통 체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도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인프라도 교통 신호 체계도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도 굉장히 물류의 이동도 원활하게 되겠죠. 자율 주행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 사고를 없애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라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이 50% 감소하고 교통사고 비용은 약 5천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은 자동비상제동장치, 후진자동제동장치 기술을 장착한 차량이 전체 50%일 경우 연간 8,845억 원의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죠. 또 다른 이유는 공유 경제의 도래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것이 더 편리하죠.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니까요. 세계 최대의 카쉐어링 회사 집카의 로빈 체이스 대표는 자동차의 개념이 바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공유경제 교통문화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입니다.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말버스를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자율주행 기술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글이라든가 우버라는 회사들은 IT 기업입니다. 그런 IT 기업들은 말 그대로 안전보다는 편리를 추구하죠. 그래서 특히 우버는 렌트카 회사입니다. 그럼 렌트카 회사가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율차를 왜 만드냐? 사업성이 크죠. 왜냐하면 렌트 시장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가서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안전과 편의, 효율, 친환경성의 향상을 꼽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자율주행을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극심한 차량 정체 완화와 탄소 저감을 위해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해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에선 일정한 노선을 운행해 자율주행화가 쉬운 버스의 시범 도입, 상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분야를 늘리며 대중교통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그런데 그 놀고 있는 자동차를 만약에 공유경제 일환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동차를 갖고서 공유할 수 있고 또 같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자율주행에 대해서 서비스 모델의 관점,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교통, 문화, 서비스가 바뀌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자율주행으로 인해 탄생하게 될 새로운 시장. 이는 비단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에 해당됩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자율주행 선박이 개발되고 있고 일본의 혼다는 라이딩 어시스트라는 기술을 적용한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공개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 신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일정한 노선이 있는 지하철과 기차입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전 세계 35개 도시에서 다양한 방식의 무인 전철을 상용화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둡고 갑갑한 터널에서 일해야 하는 지하철은 기관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공간입니다. 2003년 이후 기관사 9명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죠. 그렇다면 무인 운전 시스템이 도입된 전철은 어떨까요? 국내 최초의 무인 전철을 찾았습니다. 4단계 완전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신분당선.
문의 개폐, 열차의 출발과 정차까지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무인운전 시스템은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행자 실수를 최소화하는 열차 운행 방식이죠. 하지만 사람이 아주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기관사 면허를 갖춘 안전요원이 어둡고 좁은 운전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넓은 객실에서 승객과 함께 상주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죠. 우선 안전적인 측면에서 인적 그 철도 안전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인데요. 저희는 무인운전이다 보니까는 그런 인적의 사고에 의한 오류,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인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기관사마다 운전 습관이 틀려가지고 브레이크라든가 시동을 걸 때 그 마모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그게 이제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인 운전은 항상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기 운행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마모율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 후 다른 지하철과 비교해본 결과 무인 운전 시스템이 도입된 철도의 사고 횟수는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운행하지 않는 철도는 어떻게 통제되는 걸까요? 무인 운전 시스템의 원리는 양방향 무선 통신. 전철의 모든 운행 및 차량 상황은 종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해 원격으로 자동 조정, 제어됩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중전철 무인운전 시스템에 성공했죠. 지하철은 특별한 재해 없이 220만이 넘는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 안전요원이 객실 안에 상주해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는 내부 수동 시스템 운전대로 비상 운전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고객 서비스를 돕기도 하는데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는 열차에 탑승하여 객실 순회를 하면서 환승 및 열차 운행 등 대승객 서비스를 시행 또는 열차 상태, 안전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열차 장애 조치, 수동운전, 고객 대피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자율주행. 하지만 실제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는 아직 두텁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할지에 대한 물음이 늘 따라붙죠. 지난해 11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자율주행차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나무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운전자와 탑승자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해 큰 논란을 일으켰죠.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해 동일한 모델의 차량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죠.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선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윤리를 프로그래밍화할 수 있는가, 즉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2015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엔 왜 자율주행차는 사람을 죽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나라는 섬뜩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윤리학의 사고 실험이기도 하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 양쪽의 도로에 보행자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한 명,
한쪽은 5명이라면 자율주행차는 어디로 달리도록 프로그래밍 돼야 할까요?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좁은 산길을 달리던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든 보행자를 만난다면 자율주행차는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 절벽으로 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운전자를 위해 직진해야 할까요? 사람도 어려운 이 상황을 자율주행차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미국 MIT 대학 아이아드 라흐반 교수 연구팀은 사이언스 학술지에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라는 논문을 발표 사람들의 이중성을 꼬집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율주행차가 보급돼야 하지만 자신이 구매할 차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이런 자율주행의 딜레마 논란은 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해킹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는 해킹에 쉽게 노출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해킹한다면 섬뜩하지만 자율주행차는 달리는 흉기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동 경로나 음성, 영상 파일의 유출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죠. 운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안 체계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지금 현재 자동차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이나 제도들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들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 자율주행차에서만 우려할 일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에서 항상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속도가 빠른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해킹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초기보다 더 나아가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미리 판단을 하고 미리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그 초기에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서 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죠. 운전석을 자동차에게 넘겨주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장치의 재정비뿐 아니라 심리적 안전 장치도 뒷받침돼야 하죠.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 중일까요? 가장 발빠르게 나선 국가는 미국입니다. 모든 주에서 통용할 수 있는 1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죠. 이에 따라 법 제정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안전국의 인증을 받았는지, 사고로 인한 충돌 후 어떻게 차량을 제어할 것인지, 자율주행차 자체의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제조사는 정부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15개의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수정될 예정이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럽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발족.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과 안전 규제 지침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올해 초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하고 자율차 인공지능 규범 및 윤리 측면 평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본격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에 발맞춰가기 위해 시험평가 방법도 강화할 예정이죠.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곳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과 평가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도심 환경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반복 재현합니다. 일반 도로에 나오는 순간 30만 가지가 넘는 각종 물리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동차의 제어는 운전자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인지와 판단의 그런 영역들이 시스템, 컴퓨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기술이 되겠지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차량이 이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어떠한 식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유엔에선 세계 자동차 기준 조화 포럼 WP29를 열어 합의점 도출에 나섰죠. 소속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 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할까요? 연구원에선 주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7가지를 모아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유엔에 제출하죠. 테스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 위에 두 대의 차량이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 차량은 일반차, 뒷 차량은 자율주행차.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율주행차의 반응을 보는 테스트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자율주행차. 그렇다면 일반 차량의 차선 변경에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잠시 전방을 살피더니 안전이 확인되자 속도를 높여나갑니다. 운전자도 안심이 됐는지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즐기네요. 무사히 끝난 테스트. 앞으로 연구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이득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에게 더 안전한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는 제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이제 이점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시험 결과를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UN WP29 회의를 통해서 저희의 평가 결과와 저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노력들이 국제 기준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생긴다면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차가 일정한 검증을 거쳐 양산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겁니다.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의 긍정적 효과와 넘어야 할 장애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방침. 안전성과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바로 기술적 한계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무사히 운행하기 위해선 주변 지형 지물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를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자동차의 눈이 돼주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카메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초당 수천 개의 레이저 주파수를 발사, 되돌아온 시간을 계산해 물체와의 거리를 알아내죠.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3차원 정밀 지도 제작에 활용됩니다. 어두운 밤길이나 기상 악화로 센서 인식이 어려울 때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기존 지도보다 10배 이상 정확하고 실제 도로와의 오차도 10cm 이하로 아주 정밀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이다 센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소수의 기업에서 라이다를 독점 판매하며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독점 판매를 하다 보니 비싼 가격에 들여와야 하는 것이 단점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이 합심해 기술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실험을 준비 중인 연구원들, 대체 무엇을 저렇게 유심히 보는 것일까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전방에 있는 뭐 건물 벽이라든지 차량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지금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정보만 얻기 때문에 색깔 정보나 색깔 정보에 대해서는 얻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이 보이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인지 나무인지 실제적으로 이 영상 데이터랑 라이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어떤 사물인지에 관련돼서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스터는 제대로 들어오지? 네. 네, 카메라 영상.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고. 자, 데이터 세이브 같이 지금 진행하면서 저장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바로 촬영 시작합시다. 네. 본격적인 실험에 나선 연구진. 연구원 일대를 주행하며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라이다는 기술 장벽이 높은 연구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도 2008년부터 개발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번번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이 라이다 센서들이 일반 센서와 틀려서 종합예술이라고 많이 표현을 저희는 해요. 사실 전기전자 기술 또 기계 설계 그다음에 광학 쪽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데 이메디 소프트웨어 쪽 기술들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워낙 센서 자체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시간의 어떤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진들이 이렇게 많이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라는 단점들 그리고 꾸준하게 연구비가 지금 투자가 되면서 그쪽에 기술이 지금 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약하다 국내 그런 개발들이 지금 제한적인 것도 과제만 있을 때만 좀 진행이 되고 그 이외에는 진행이 못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모습을 드러낸 라이다 센서.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다니며 정확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집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연구진,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사하기 위해선 센서 간의 데이터 처리 방법도 해결해야 할 숙제죠. 뭐 지금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인지 뭐 건물인지 뭐 이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쓰이는 센서도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지게 되고 그걸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차량 앞뒤로 설치된 센서는 서로 다른 정보를 중앙 서버로 보냅니다. 이때 개별적인 정보를 하나로 묶어야만 빠르고 정확한 인지가 가능하죠. 데이터 후 처리는 다양한 연구에도 응용됩니다. 차선뿐만 아니라 신호등과 표지판의 위치 등 세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보는 고정밀 3D 지도를 만들거나 차량용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개발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주행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이들. 회의를 통해 오늘 수집한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앞으로 무수한 테스트와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할 텐데요. 이들의 열정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동차가 알아서 대기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운전하는 세상. 상상에 머물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시와 만나면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차선, 신호등, 도로 표지 등을 읽고 인터넷에 연결돼 차량끼리 저절로 간격을 유지하죠. 새롭게 정비될 교통 신세계. 정부에선 신도심을 위주로 자율주행 인프라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되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인근 지역 10km 구간에 3차원 정밀 지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종시일까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그리고 기준에 잘 맞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율주행하는 필요한 정밀 지도 제작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에 앞장선 세종 신도시. 2020년까지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내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됩니다. 판교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 단지를 조성해 인프라 구축에 나섰죠. 또 연구센터를 신설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율주행 시대를 맞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아직도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됐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좀 너무나 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가 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차가 3단계 기술이 이제 양산화돼서 나오는 시점이고요. 저희들이 꿈에 그리는 차는 4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035년도에 돼야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오는 차가 오면 그건 정말 믿을 수 있어서 나는 정말 안전하다.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예측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또 기술을 어떻게 활용으로 해서 사업화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은 또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을 믿고 또 잘 기다려주시면 좋은 기술들이 조만간 계속해서 개발돼서 우리가 윤택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걱정해서 멈추기보다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변화하느냐.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